동네방네 소문난 맛집이 있다는 이곳. 오늘의 메뉴는요? 힌트 들어갑니다. 일찍 안 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기요. 오래 기다려도 먹어야 돼요. 맨날 바빠. 맨날. 이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성비 최고의 음식. 가격 너무 저렴하고 싸지요. 싸고 맛있고 하니까 여기 오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멋. 손님들 마음을 싹 다 훔쳐버린 주인공. 탱글탱글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쫄깃한 면발과 깊고 진한 국물의 조화 갈득스. 요즘은 한 그릇에 7, 8천 원 정도 하는데요. 맛도 최고, 가성비 최고라는 이 집의 갈국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맛있겠다. 진심이야, 이거. 비 오는 거 상관없이 그냥 먹고 싶다. 엄청 탱글탱글한데? 언니 봤을 때 엄청 쫀득쫀득할 것 같아. 김치까지 넣고. 더 환상적이네. 한 그릇이 어머! 괜찮다, 면은 싸대. 일단 싸다. 에? 완전 헐. 아, 근데 양이 많았다. 진짜 많은데? 응. 듣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 소문이 사실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그 칼국수가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이 가격이 맞다고요? 네. 싸죠? 네. 엄청 싸요. 가성비 짱이에요. 밀가루 값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갔는데 지금 보통 뭐 짜장면도 9,000원씩 한다는데 여기 이면은 누가 안 먹겠어요? 여기 방송에 저희가 소개해도 진짜 괜찮은 집인가요? 아, 정말? 그렇죠. 그럼요. 늦게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또 빨리 오셔서야죠.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꽉 찬 내부만 봐도 소문난 맛집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집에 온 손님들이 애타게 외치는 건 단 하나. 사장님, 칼국수 세 개 주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칼국수.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풍덩. 흔한 메뉴라고 무심하려 푸짐한 양은 기본. 고명도 아낌없이 드려요. 뜨끈한 국물만큼 그 인기도 뜨겁습니다. 칼국수 나왔습니다. 칼국수 나왔습니다. 오, 대박 대박. 대박. 가성비. 야. 가성비 짱이지. 워낙 소문난 맛집이라 기다림은 필수. 기다린 뒤 먹으니 더 꿀맛이겠지요? 너무 맛있어요. 크흐, 이거죠. 칼국수의 겉절이. 먼저 쫄깃한 면발을 마음껏 즐긴 뒤 국물로 마무리. 여기가 최고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이면 착한 가게가 아니라 고도 가게예요. 어려 먹고 진짜 먹고 아주 좋아요. 음식 맛있고. 효도가 따로 없다는 가성비 최고 칼국수. 대체 얼마길래?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시다. 네. 좋은데요. 자, 칼국수 탐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칼국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면이 가장 네. 중요하죠. 여기 면은 좀 어떤가요? 이게 직접 만든 면인가요? 네, 한번 면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직접 반죽해서 만드신 면 같습니다. 구입해서 쓰는 면은 표면이 매끄럽고 그다음에 간격 일률적이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좀 이게 웨이브를 탔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굴곡이 이렇게 있는 면은 직접 만드신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이긴 하지만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면발도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맛을 봐야겠죠?
하하 소리 좋고. 담백하면서도 쫀득한 맛이 살아있어요. 요 반죽 하실 때 숙성 제대로 하셨습니다. 면발에서부터 느껴지는 숙성 고수의 향기. 대체 어떻게 숙성하길래요? 영차! 반죽에 쓸 밀가루를 아낌없이 넣은 다음 반죽에 쓸 물을 가져오는데요. 어라? 사장님, 색이 좀 특이합니다. 반죽 그 물입니다. 아, 반죽 물이요? 네. 일반 물이 아닌데요? 소금하고 뭐 전분하고 콩가루하고 뭐 식용유하고 이렇게 섞인 물입니다. 전분은 좀 끈기와 부드러운 맛을 좀 내주는 것 같아서 넣고 있고요. 콩가루는 좀 고소한 맛이 나라고 넣고 있습니다. 요게 반죽의 비법이군요. 면발의 기본인 쫀득함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신경 쓴 사장님 특제 반죽. 이렇게 만든 반죽은 기계로 얇게 눌러준 뒤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어 숙성하는데요. 얼마나 숙성시켜야 돼요? 24시간 숙성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24시간이나요? 5시간, 10시간, 뭐 24시간, 36시간, 70시간 다 해봤는데요. 24시간 숙성하면 제일 쫄깃하고요. 부드럽고 뭐 면의 최상의 상태로 끓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이 사실인지 직접 알아봤는데요. 5시간 숙성한 반죽은 금방 툭 끊어지고요. 10시간도 좀 늘어나는가 싶다가 툭. 24시간 숙성 반죽 아주 쭉쭉 늘어납니다. 아하, 우리 사장님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번엔 면발 뽑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어라? 면이 꼭 라면같이 꼬불꼬불한데요? 사장님, 왜 이렇게 면이 꼬불꼬불해요? 그거는 저만의 그 손재주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좀 식감을 위해서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럼요, 영업 비밀 지켜드려야죠. 맛이면 맛, 식감이면 식감. 최상의 칼국수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건데요. 여기에 주인장의 노력 하나 더. 칼국수의 단짝, 겉절이에도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왜 칼국수는 겉절이랑 먹어야 되나요? 이 면을 넣어가지고 육수에 넣어서 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면 같은 경우는 면은 면대로 삶아서 국물에 얹어가지고 그럴 때는 익은 김치가 더 잘 어울립니다. 아. 열무 김치라든지 그래서 열무 비빔국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면을 넣어서 재물국수라고 하는데 육수에서 끓여서 내는 이 국수거든요. 그럴 때에는 바로 아삭아삭한 칼국수의 겉절이가 제격이라고 볼 수 있죠. 김치. 역시 바로 겉절이 맛 확인 들어가야지요. 겉절이가 오늘 직접 바로 부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전날 하면 바로 배추가 처지거든요. 아삭아삭한 것을 맛을 내기 위해서 바로 직접 무치셔서 낸 겉절이 같습니다. 오늘 무친 신선한 겉절이가 확실하다는데 사장님 정말인가요? 김치는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때그때 담지 않으면 김치가 이제 숨이 죽고 이제 양념에 물러질 수도 있고 신선한 맛이 떨어지니까 칼국수 맛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드리는 정성하며 겉절이까지 직접 무치시니까 오늘 가격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칼국수 1인분의 가격은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오, 오, 4천 원. 4천 원. 야, 요즘은 거의 점심 때 그냥 밥만 먹어도 만 원이라는 시대라서 남으신 게 있으실까요? 와, 이거 미치실 텐데. 그럼요. 요즘 라면도 4천 원이 넘거든요. 고물가 시대의 단비 같은 존재. 푸짐한 칼국수가 한 그릇 4,000원. 사장님, 이게 뭔 일이래요? 저희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시작할 때 컨셉이 싸고
맛있고 친절하게 이 세 가지만 지키자. 그러면 망할 일은 없지 않겠냐. 뼈 아픈 실패를 경험한 뒤 새로운 장사 철학이 생겼다는 사장님. 저렴한 가격이지만 음식의 정성을 아끼지 않는 태도. 결국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닿은 겁니다. 팔뚝에 나가요. 막갈 세 개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성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식사 나왔습니다. 혹시 나왔습니다. 시켜주세요. 인기 만점 칼국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요. 사장님 콩국수 둘이요. 콩국수 주세요. 쫄깃한 칼국수면에 무한 변신. 요맘때 먹기 딱 좋은 메뉴. 걸쭉한 콩국물 듬뿍. 쫀득하고 고소한 콩국수. 더위야 가려. 콩국수야 와라. 자자 참여는 내려두시고 그릇째 들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가격은 다른 데보다 많이 싼 것 같아요. 양도 많고. 자 놀라지 마시라. 콩국수도 5,000원. 싸고 다양한 메뉴가 줄줄이 대기 중. 입안 가득 퍼지는 파다의 맛. 매생이 칼국수는 6,000원이고요.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얼큰 칼국수도 6,000원. 한땀 한땀 직접 떼 만든 수제비도 5,000원이면 되고요. 얼큰한 국물만 있으면 섭하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좋아하는 매콤 상콤 비빔 칼국수도 7,000원에 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집 인기 최고 메뉴는 당연히 우리 여기 칼국수 세 개 주세요. 누가 이길 소냐? 칼칼칼칼 칼국수 되시겠습니다. 나가고 또 나가고 아이고 바쁘다 바뻐. 탱글 쫄긴 면발에 면치기는 기본. 깊고 진한 국물에 감탄사가 절로 터집니다. 너무 시원해요. 손 확 풀리네. 자다가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저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이거 먹으러. 아, 정말 국물이 끝내준다. 국물이 끝내주는 칼국수. 대체 뭐가 들었길래.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봤는데요.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 둘 서이 너희. 아니 사장님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네요. 좀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멸치하고 밴댕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세네 가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손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식당 운영하시는 지인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는 어떻게 다른 걸 빼면 맛이 변할까 봐 지금 현재 뭐 원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 칼국수 인기의 핵심 바로 칼국수 국물인데요. 보리새우, 밴댕이 등 10여 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한 번 데친 뒤 국물 맛이 충분히 진해지도록 약 5시간 동안 매일 끓입니다. 여기에 24시간 숙성한 면발을 넣고 함께 끓이는데요. 고명까지 아낌없이 얹어 내어줍니다. 정성 듬뿍 4,000원 칼국수.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통시장 앞에 자리 잡은 칼국수집.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라 임차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앞이라 저는 좀 비쌀 줄 알았거든요. 오래된 상권이고 하다 보니까 전에부터 이제 그 임대료가 좀 싸게 매겨진 편에서 그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싸죠. 오호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권으로 신규 상권에 비해 50% 저렴한 임차료가 저렴한 가격 유지의 비밀이었던 것. 두 번째 가격의 비밀은요. 보이시나요? 테이블마다 있는 만두.
이제 보니 국수뿐만 아니라 곁들인 메뉴도 많죠. 사실 요 메뉴들이 가격이 다 저렴한데요. 칼국수에 만두를 추가해도 8,000원이면 오케이. 저렴한 가격에 만두, 수육, 족발 등 다양한 곁들인 메뉴를 판매해 이윤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바쁜 매장이라 직원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줄이세요? 현재로서는 파트타임으로 5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두 부부가 일하는 걸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렴한 가격 유지의 기본이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만 짧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너무나 고맙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 먹게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항상 맛있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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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사랑도 듬뿍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